맞다 치자 하는 거죠, 제 이야기는. 다 맞다 쳐도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며 도대체 이렇게 해서 목적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부인은 결국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걸로 들린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잘못이에요. 이 이야기 전체가. 저는 이제 저는 이런 논리 자체가 결국은 한 여성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사생활을 뒤집어서 전 국민의 관음증을 충족시키려는 하나의 시도라고 그렇지 보는 거죠. 그렇지 않죠. 질문 있습니다. 아니 뭐 제가 질문까지.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을 왜 검찰총장에 앉히셨었어요 그러면? 글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인사청문회 때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했을 때 문제 없다고들 얘기하셨잖아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근데 이제 대선에 출마하니까 그때 문제 없었던 거를 다시 끄집어서 문제 있다고 주장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에 테이블에 올라와서 검증에 얼마가 검증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보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공직 후보자의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검증을 어디까지 할 거냐. 과거 우리가 야당 때는 아주 현행범 정도가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문제를 한 적은 없었는데 좋아요. 저는 공직 후보자의 배우자나 가족도 이제는 검증 대상이 된다라는 게 아마 조국 장관 청문회 이후에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공직자 후보자들의 가족들의 인권을 어디까지 보호해주고 어디까지가 검증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한계는 뭐냐 이런 문제가 하나 남아 있고요. 세 번째 문제는 이번에 유튜브 취재인데 아마 이제 그 두 분의 논쟁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파 쪽이든 좌파 쪽이든 계속 꼭 이런 정책 싸움뿐 아니라 사회적인 논란거리가 여과 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고 그게 이제 또 언론에 또 여과 없이 보도되면서 사실 검증 전에 사실상 이제 그냥 그 단정 규정돼 버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건가 하는 게 조금 저 사회적 숙제로 남은 것 같아요.